아주 하늘만지 무속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브라만교, 뭐 몽고의 샤만, 일본의 신토이즘, 한국, 대한민국의 무속, 뭐각 나라별로 자기들이 믿는 고유한 종교들이 있죠. 뭐 태국이라도 태국 나름대로, 미얀마, 라오스, 부탄, 뭐 네팔, 다 불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고유의 토속 종교가 불교와 스팝이 돼서 짬뽕이 된 그런 종교들을 많이 믿고 있어요. 같은 기독교나 천주교도 남미에서 믿는 천주교나 기독교랑 일본이나 미국에서 믿는 천주교랑도 달라요. 이스라엘에서 믿는 하느님 야훼 까타고 저 미국에서 믿고 있는 야훼 하느님하고 달라요. 비슷한 것 같아도. 마찬가지 우리 무속인들도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종교를 더 씌워서 무속인인데도 불구하고 불교적인 세계관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무속인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불교적인 세계관의 이해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주소들은 정말 코딱지만한 그런 상식적인 상식 이하의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 마냥 떠들어대는 무식한 무당들이 있어요. 유식하다 무식하다의 개념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유식하다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초등학교가 나온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고 상식적인 내용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무식하다는 표현을 안 써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법학과를 나오고 이 사회 중에 지도층 인사 행세를 하더라도 그것이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 무식한 놈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식하다 무식하다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은 걸 가지고 유식하다, 무식하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정말로 내가 체험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시골의 일자무식인 할머니가 이 자연의 이치와 생활의 지혜를 말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저는 평생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사상가, 어떤 위대한 철학가, 어떤 위대한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높은 선생님들 말보다 훨씬 더 저는 가슴 깊이 새기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것이 어려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질 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말씀을 지금까지 되새기며 살면서 제가 아직까지도 사람이 좀덜 되고 모자란 인간이라고 해서 되나서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껄이는 인간들이 그 행태를 제가 가만히 지키고 보고 있지는 못하는 그 못된 성격이 있어서 제가 그런 쓰레기 같은 무식한 인간들한테 오늘 한번더 제가 깨우쳐주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상당히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도 제가 오늘 또다시 이 내용을 준비를 하는 것은 그 무식한 인간들이 제발 좀 깨우쳤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혹시 중복된 내용이라서 지겨우신 분들은 지루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무당의 행위가 아차하면은 범죄 행위가 될수 있는 것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공갈,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공갈죄와 협박죄. 이 공갈죄, 협박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어떤 개인에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마음적이든 이 공포심을 주는 거, 공포심.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 공갈 협박죄의 기본 바탕이에요. 제가
전문 법률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 일반 평범한 개인이고 여러분과 그냥 똑같은 무당일 뿐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육법전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제가 무당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해보고 경험해본 그 바탕에서 제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인 표준 내용은 아닌 점을 여러분이 양해를 하시고요. 특히 이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항목하고 태아령과 업장소멸이라는 같은 업장소멸이라는 것은 업장소멸이라는 이 두 가지 타이틀을 이 업장소멸과 태아령과 업장소멸의 타이틀을 가지고 공갈협박을 하는 범죄자 무당들이 있어요. 이 공갈협박은 이 업장소멸과 태아령과 업장소멸의 공갈협박은 반드시 무당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중새끼들도 많이 하는데 이 중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 어정쩡한 것들이 절을 져놓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또 절을 짓는다고 껍질거리기도 해요. 이때 이 업장소멸이라는 말은 통상 조상의 업이고 조상의 죄고 조상의 죄가 벌로 돼서 조상의 벌이 벌전으로를 맞아서 라는 등식이 성립하고요. 태아령과 업장소멸은 태아령과 업장소멸이라는 것은 산 사람의 죄고 지금 살아있는 너의 죄고 너의 죄가 너에게 벌을 내리고 너에게 벌전을 내려서 이 두 가지 공통된 죄와 벌이 지금 현재 너의 삶을 이따위로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너가 지금 무당이 됐는데도 너가 일반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너의 현재 삶이 이따위로 개판으로 돼 있고 너가 만약에 무당이 되어서 살고 있다고 해도 너가 말문이 안 트고 점을 잘못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너의 조상의 업이 많고 조상의 죄가 많고 너가 태아령가를 만들어서 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운 그 너의 살아있는 너의 죄 때문에 죽어있는 너의 조상의 죄 때문에 너가 지금 현재 이 땅으로 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볼 때는 업장소멸을 하고 태아령과의 업장소멸을 해서 정말로 아주 발전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이 뒤에는 이 인간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공갈협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공갈협박이라는 것이 그 개인에게 얼마만큼 극심한 공포심과 얼마만큼 극심한 두려움을 줬나 안 줬나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공갈협박죄로 법정에 세워서 단죄를 하고 벌을 받고 처벌을 받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그 어떤 개인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공갈협박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공갈협박죄로 법정에 서서 처벌을 받진 않더라도 자기 양심에 도덕적인 처벌은 받아야지만 정상인데 이 업장소멸과 태아령과 업장소멸을 팔아먹는 이런 새끼들은 지 스스로가 업장을 짓는다는 생각을 정말 단 1%도 안 하고 살고 있는 파렴치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자기 업에 대해서 지네 조상의 업에 대해서 지가 저지른 태아령과 지가 저지른 낙태한 아이에 대한 죄책감은 단 1도 안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무당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존재들이 저 울산의 선풍기고 저 전주의 원숭이 새끼고 여러분들이 그 업장소멸이라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어떤 누구든지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옆집의 개똥이든 여러분의 부모의 형제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잘못을 하면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든 내가 도둑질을 했든 간편하게 그냥 단순하게 친구한테 잠깐 거짓말을 했든 내가 엄마한테 사탕 사 먹는다고 100원 달랄 걸 내가 학교에 수업료 낸다고 1,000원 달래서 그 돈을 내가 착복을 했든 이 모든 것이 나 스스로의 잘못이란 말이야. 나 스스로의 잘못. 내가 저질른 내 잘못을 나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거 이거 얼마든지 저는 권장할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내가 저지른 잘못,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도 작은 잘못, 큰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이 사회, 국가의 법규를, 법령을 위반을 하면은 반드시 이 국가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규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정도의 잘못, 우리가 이것을 도덕적인 잘못이라 해요. 도덕적인 잘못은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잘못이든 법률적인 잘못이든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성과 참회는 그 당사자 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 스스로 업장을 소멸을 하고 내 스스로 반성을 하고 내 스스로 참회를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스스로 행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서 부처님의 힘을 빈다든지 뭐 조상님의 힘을 빈다든지 신령님의 힘을 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친구나 동료나 부모나 형제나 누구에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 잘못이 죽을 죄를 지을 만큼 큰 잘못이든 그냥 사소한 잘못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저지른 잘못을 나 스스로 가서 미안하다, 나 스스로 가서 참회하고 반성을 해야지 그것이 설령 큰 잘못이든 적은 잘못이든 용서를 받는 것이지 내가 잘못을 했어. 내가 잘못을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가서 야, 제가 잘못했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 그럼 그거는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은 더 화가 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살아있는 잘못이든 죽어있는 잘못이든 조상의 잘못이든 그것은 그 당사자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참회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의 조상님이 살아있을 때 저지른 죄를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그것이 그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저지른 잘못을 옆집에 있는 개똥이가 뒷집에 있는 순아가 여러분들의 선생이 여러분들의 신엄마가 부처님이 하느님이 여러분들 대신 잘못을 참회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업장 소멸을 팔아쳐먹는 새끼들 이 업장 소멸과 태아령과를 팔아먹는 놈들은 이런 새끼들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나의 힘을 빌려서 너가 업장 소멸을 해야 되고 나의 힘을 빌려서 너가 태아령과를 참회를 해야지 너가 너의 삶이 개선이 되고 너가 무당이 되면서 말문이 트이고 너가 점을 잘 볼 수 있다라고 현혹을 해요. 그거 역시도 이것이 돈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받는 정도로는 애교스럽다고 쳐주자고요. 애교스럽다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1회 2회 있던 업장 소멸이든 참회든 천도제든 개지랄이든 1회 2회 하는 것 갖고는 행위만 하면은 절대로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것들은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없다라는 착각 속에서 이것을 3, 4회, 7, 8회 반복적으로 이것을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켜먹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저 원숭이한테 7년, 8년간 태아령과 영과 천도를 했던 그 아이는
결국 말문도 못 열고 결국 점도 제대로 못 보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원숭이 쫄개 노릇하고 원숭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는 지금도 그 태양과의 환상에 그 태양의 죄책감에 그 태양과의 두려움에 아직도 원숭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해서 공포심과 두려움을 팔아먹는 것들은 무당이 아니라 이거는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 이런 범죄자들한테 한 번, 두 번이 아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1년, 2년, 3년, 5년, 7년, 8년, 10년 지속적으로 업장 소멸하고 태아령과 소멸을 하는 구시나 고사나 지성이나 적은 금액이나 큰 금액이나 이거를 지속적으로 당해온 사람들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상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팔아먹는 공갈 협박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증거가 필요해. 증거가. 증거가 없으면은 이것은 절대로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녹취록이나 구시나 고사 지성하는 영상에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 무당 선생이라는 것들의 양심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들은 절대로 양심이란 걸다 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말에 속지 않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조상의 죽은 업이든 살아있는 나의 업이든 이것은 내 스스로 반성과 참회를 하고 나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할 일이지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신도, 부처님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석가모니도, 알라신도, 힌두교의 어떤 신도 이걸 해결해 줄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혼자서 반성하고 참회하는 길 이외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떠한 선생님도 여러분의 그 죄를 없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이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무당이 말문이 못 트고 점을 못 봤다. 이것은 생구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이 잘못된 것은 이 조상의 업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태아령의 업 때문이 아니고 이 조상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은 조상님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조상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줄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는 것은 내 조상님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지. 내 조상님의 한을 풀어주고 내 조상님이 배고픈 것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지. 내 조상의 업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두려움 파리, 공포 파리에 속지 마시라.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속돼.